아니야, 아니야. 곧 풀리게 돼 있어. 사람들 입맛도 다 풀리게 돼 있고, 응? 두고 보라고. 도수도 맛도 각양각색인, 어? 근본도 모를 술들이 난립할 텐데 말이야, 어? 10년, 20년 후에 뭘로 승부할 건가, 어? 대안은 말이야. 전통으로의 회귀. 응? 다시 말해서 약주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의 술 전통주. 어? 진지상 올릴까요? 어, 그래. 올려.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말이야.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들어든 봤나? 아이고 맛있다. 아, 50년 전통의 전라북도 최고의 술맛 덕천약주. 우리가 말이야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덕천양조장의 전통과 역사를 말이야 신생 소주인 우리 대성이 어찌할 수 없는 분명히 무슨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양조주 생산 환경이 좋아지고 어? 기술이 발달되면 어차피 변질될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산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무슨 양조주 정책? 언젠가는 이게 분명히 명분을 잃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 전통술 약주가 어? 전국 업소에서 이 소주업은 나란히 어깨를 헐 때가 분명히 온다 이거야. 정말 그 사장님 해안은 그 누구도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소주업계의 후발주자지만 응? 분명히 이기는데 이 심수창이가 우리 대성을 자타가 공인한 대한민국 최고의 주류회사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두고 보라고. 어? 알았어? 지소장, 자네가 그저 협상을 하루빨리 송병만이를 만나라고. 제가요? 아, 송병만이는 아무래도 자네가 편하지 않겠어? 나라의 정부장보다 말이야. 군산에서 대성소주 심수창 사장님 내려오셔서 같이 점심 먹고 양조장 가는 길이었어. 사장님 집에 계셔? 아버지는 왜? 뵙고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인데? 사업적인 얘기. 오늘은 만나지 않는 게 좋아. 우리 아버지 오늘 만나실 기분 아닐 거야.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나 남편이랑 이혼했어. 그거 오늘 아버지한테 말씀드렸거든.